제가 좋아하는 커피도 준비했고, 의상도 이렇게 입었고,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. 뭔가 마치 영화를 보는 기분인데요. 이번 쇼는 아주 넓은 공간에서 진행되네요. 뭔가 스타디움 같은 곳인가 봐요. 실제로 올림픽 경기가 열릴 것 같은 그런 장소인데요. 이제 곧 패션쇼가 시작될 것 같네요. 첫 번째 룩이 등장했습니다. 아레나에서 행진하는 뭔가 검투사를 연상하게 하는데요. 정말 멋지네요. 바자켓이 나왔네요.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겠는데요. 조명이 너무 멋있네요. 뭔가 불도 있고 스타디움에 들이운 그 그림자들까지. 디올의 장인정신은 뭔가 항상 놀라움을 선사해 주시는 것 같아요. 이 노래하시는 모습들이 너무 매혹적이고 분위기가 정말 마음에 드네요. 이 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활동적인 것 같아요. 뭔가 이 스니커즈나 패브릭이 되게 눈에 띄네요. 이 디올 의상을 입고 아침에 조깅을 하면은 뭔가 정말 쿨해 보일 것 같아요. 제가 안무 연습할 때도 꼭 입어보고 싶네요. 북토트백이네요. 자수장식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이 하늘거리는 부드러운 드레스는 뭔가 그리스 여신에게 영감을 받았다는 게 되게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불꽃놀이가 나오고 있는데요. 패션쇼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, 이번 2022 디올 크루즈 패션쇼 어떠셨나요?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. 제 예상보다도 훨씬 멋있고 감동적이었던 쇼였던 것 같아요. 디올과 그리스의 소통, 과거와 미래의 소통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고, 이 쇼를 보고 나니까 그리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지네요. 멋진 패션쇼를 보여주신 그리스의 디올팀에게도 축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.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안녕!